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파라텍이라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하락을 이제 좀 슬슬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낙폭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주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16,000원에서 현재까지 거의 50%까지 좀 한 달 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등이라든지 추세 전환을 저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우선은 전체적인 좀 움직임이나 뭐 재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2021년 이번 연도 예산안에 이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를 좀 신규로 편성이 됐다는 그런 소식들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재난 관련주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지진 같은 경우도 한번 오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여진도 오고 지속적으로 지진이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두 번이라는 지진이 나왔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번 연도에 한두 번 더 지진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다. 대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이 파라텍 같은 경우는 매수가, 손절가, 목표가부터 우선 오픈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로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는 8,000원 정도 좀 짧게, 뭐 지금 뭐 구간에서 8,000원 내려온다고 해서 한 5% 정도밖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래서 뭐 한 5% 정도는 저희가 뭐 손절 시장이 하락할 때 5% 내려오면은 손절을 해버리고 만약에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한번 올라가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기술적 분석으로 추가 이제 종목에 대한 좀 말씀 조금 더 드리면요. 아무래도 지금 이전에 상승이 강하게 한번 나와주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매물대가 강하게 차익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나 이런 매물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다시 바닥권에서 이 파라텍이라는 종목을 좀 물량 확보를 좀 하고 매물 확보를 또 하고 다시 한번 위로 강하게 올라가줄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저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.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늦지 않게 미리서부터 저희가 이 종목을 갖고 있어야 추후에 급등이 나왔을 때 저희가 좋은 수익 보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